제일 하고 다니는 것은 선동차를 활용하지 마시고요. 아오밍글라 버스 터미널을 활용하셨습니다. 아, 여기가 미얀마 전 지역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고속버스 금액은요, 가장 장거리로 가는 버스가 한 3만 차 정도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달러에 한국이 지금 한 12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미얀마 차는 15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하루에 한 대서 빌리면 최하 100불 정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전 지역에 여행을 하고 사는 분들도 고속버스를 안 버스요 활용하면 여행들 전략을 있고요. 여기에서 거의 버스가 야간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가 지금 5시에 출발하고 내일 아침에 도착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이 지역으로 가냐면 제가 간 곳이 계야 스테이트입니다. 계야 스테이트는 라카이 스테이트 다음에 가장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은 볼거리도 많고 이래서 제가 비디오 촬영 지원해서 하고 가니까 우리 미얀마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하셔서 행도 전략하시고 이렇게 구경하면 되겠습니다. 바이바이. 지금 저 이렇게 도착한 곳이 로이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라오스 근처 탈랜드 국경선이라고 됩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한 시간이 아침 8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보통 왜 이 밤으로 많이 움직이냐면은 이제 아침에 도착해서 시골로 또 이동하는 거리 때문에 거의 밤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 제가 온 곳은 이 지역이 조지시랑의 이름으로 쳐들고 부족은 네 부족이 여기 있습니다. 계약스테이트인데 계약죠, 계양죠, 개인, 계열죠. 이렇게 언어는 라틴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시골에서 애들 우리 지역 직원들이 여기 출신이라서 제가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애들 온 가져온거 학용품 가져온거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 날씨는 우리 날씨를 보면 4월 아침에 약간 쌀쌀하고요 오후 되면 좀 덥습니다. 이게 우기라도 이렇게 내륙지방에 오면은 미얀마는 비가 많이 안 옵니다. 밤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낮으로는 거의 비가 안 오는 경우인데 양궁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러니까 잘 참고 하시죠. 여행하십시오. 버스 노선은 괜찮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반이고 5시에 양궁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학용품하고 의류 전달할 때 기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을 좀 설치더만 이 말이 잘 안 나오네. 오케이, 바이바이. 날아. 와, 날아, 날아. 이게 지파입니다. 지파. 계야 스테이트 부족 중에서도 이걸 차용하는 부족은 계얀족. 여기가 계야 스테이트 인구가 약 300만 조금 더 됩니다. 그 중에서 부족이 네 부족이 있어요. 계야, 계얀, 계인, 계요 이렇게 부족이 있는데 언어 자체는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라틴계입니다. 라틴계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계양족이 이걸 사용하는데, 이걸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민족, 이걸 사용하는 민족들이 굉장히 수비경에 우거진데, 그 타이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가 이제 원래 공격을 할 때 목덜미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공격을 할 때, 이거 호랑이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원래 이걸 처음에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외간 남자, 외간 남자들한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걸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뭐 패션, 우리 이어링 같이 귀걸이 이런 걸 대용해서 이걸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지금 26살인데 아기가 3살이고 그리고 자기가 7살 때부터 이걸 사용을 했답니다. 한 번 사용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걸 사용하다 죽는다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패셔너블 같이, 그냥 액세서리 같이 이걸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용하는 그 마을은 7개 혹시 8개 마을 정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여기가 깊은 산속은 아닙니다. 이래서 내가 오늘 이런 것도 한번 촬영할 겸 미얀마 중에서도 이걸 제파 이걸 사용하는 지역은 여기 여기 지역 중에서도 7개 8개 종합 마을에서만 지금 계속 풍습으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미얀마에 이걸 사용하는 지역에 여행을 한번 하고 싶으면은 양궁에서 버스를 타고 로이카에 오면은 로이카에서 여기 오는 거는 뭐 이 승용차로 한 40분 들어오니까요. 이거 사용하는 마을이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미얀마에 여행으로 오는 것 같으면은 뭐 양궁에 오지 말고요. 시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여기도 여기 지금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오. 유시 두 달 됐다니 two months. 오케이 피니시. 이번에는 이제 그 how old are you? 58.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58. 58살. 근데 제가 이거 하는 거는 기회가 없고요. 여기는 이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여기 목걸이 와 어디 뛸래요? When have you used this Japa? The boy, na ki ba na ba ba ni hala ta. Me na bia tua. Oh, 10 years. She was just 10 years. Oh, she already put it. 열 살부터. 열 살부터. 뭐 내기 틈이 면 도안 타고 도안게. Of course, the beginning not very tall like that. 맨 처음 할 때는 요 좁게 서서 이렇게. Why did you use it? 말하자면 관계가 아닌 거. 면을 다 말라서 브라더가 하루, 브라마가 하루. Of course, for the tradition, for the grandparents, they ask to pull out there and we feel beauty also. It's like a fashion also for us. 유야, 마유야, 마유야. That is a tradition also. We also feel. 이게 뭐 풍습, 문화랍니다. 이쪽 지역도. 그리고 이제 종교가 우리도 보면 그 미신이라는 종교에 미신이 되는 종교에 특별한 곳인데 이쪽 지역만 되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 이제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7 children. 원래 7번. 4 sons and 3 daughters. 아들 너희 딸 서희 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형제가 아들 너희 딸 서희니까 다 아빠 나이도 나고 똑같고. 내 딸하고 뭐야? Yeah. Also, I have 4 brothers, 4 sisters.
At the beginning, of course, it's touching, it's discomfortable, and the eat to swallow like that, not so comfortable. But because by the time go by, no problem. You don't feel that something is here. 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불편해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Until you die, will you eat this? 보이다든 뜨야, 아들. 응, 보이다. 아, 죽을 때까지 이거 뭐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거는 그 이걸 쉽게 말하면은 미국 사람을 위해서 이게 있는데 이거는 관광객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안 되가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이건 뭐 완전 할머니 완전 할머니 그죠?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 아주 무거워요 이게. This is not heavy like the one. Also, this is what? Why? Also, this is fashion? Yeah, fashion. Beauty. What is your religion? No. Religion. The container, huh? No, the thing. Yeah, container. The patate. Yeah. Any system. Any system. Good. Metalo. Buddha. No, Buddha, I don't have religion. So, she liar. I don't have religion. No need religion for me. Yeah, what is your religion symbol? Dagontai. Dagontai religion like a dog, cow, what is your religion like a stone? No, they are wood. They make a wood, a long wood like that. And then they put some small umbrella. 大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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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
and then more higher. And then I'm a true bar by Tatilino. Fong, Fong, and the Gong, the Gong Tain, Twang, Lahan. You could wait another hour. I wear and hear Majora, Lahan, or it's like a symbol, the stars, the moon. No, we'll take it back. They put on the sun, they put on the top of the trees. Yeah, Dabuntai, 이게 그 신이, 다본타이 그 나무,
나무를 이쪽에 이걸 지금 자파를 사용하는 부족들은 아직 나무를 실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67개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 많은 제가 이 종교를 만나잖아요. 많은 신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살아있는 신도 많다. 이거 많이 느낍니다. 이게 여기 와서 내가 또 오늘 오래간만에 또 새로운 이 신을 또 만났어요. 이 나무 보통 30피트 그리고 이 나무는 가야지 구불구불하는 게 아니고요. Always straight. 그러니 straight. 물론 뭐 좀 아주 뭐 30피트까지 안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이 스트레이트로. 그 나무를 신으로 모시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걸 이 패션을 하니까 참 외국을 자주 다니지만은 제가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조건 내 종교만 넘어오려 하지 마시고요. 많은 신이 있으니까 다 같이 포옹하면서 너도 존중하고 그래야만이 나도 존중 맞습니다. 그래서 네가 맞고 내가 맞고가 아니다. 다 같이 너의 생각이 맞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다시 내가 해축선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미얀마의 부족들 조금 나름대로 우리 처음 접하는 이런 부족들의 모습을 한번 촬영해서